2024 KBF 디비전 2 D2 리그 캐롬 리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6개 라운드 가운데 3라운드가 진행 중이고요. 이곳 대구 빅박스 당구 클럽 중에서 오늘과 내일 3, 4라운드가 이어지겠습니다. 홍진표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가운데 네 번째 경기 일정입니다. 이제 김휘동 선수 팀 아라큰의 소속인데요. 김휘동 선수가 팀 아라크네 소속으로 현재 팀 아라크네가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팀이고요. 6승 3패, 6승 3무, 무패입니다. 21점. 그리고 송현일 선수가 경기도 김포 A, 경기도 김포 A는 송현일 선수가 3위, 김포 A팀이 3위입니다. 4승 3무 2패, 15점의 승점입니다. 자, 양 선수가 이제 경기를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뱅킹을 준비하겠습니다. 송현열 선수는 오늘 두 경기를 치렀어요. 3S팀의 손진남 선수와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또 서울 리그 C팀의 김광현 선수와의 경기에는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1승 1패, 2라운드까지는 4승을 해서 현재까지 5승 1패를 거두고 있는 송현열 선수입니다. 김휘동 선수는 1, 2라운드의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요. 오늘 이전 경기 한 경기를 치렀는데 그것이 D2 리그의 첫 경기예요. 김건윤 선수와 25대 20 승을 거뒀습니다. 자, 송현열 선수의 초구 갑니다. 1이닝 출발. 자, 초구 어김없이 빼냈습니다. 자, 송현열 선수가 초구를 가져가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각 팀별 총 4명의 선수가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를 치러서 승패를 나누게 됩니다. 총점 25점, 32이닝 제한 경기. 조금 너무 짧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키스가 도와줍니다. 행운이 따르는 송현일 선수. 끝까지 봐야 결정이 납니다. 네, 포기할 수도 없겠고요. 포기해서도 안 되겠고요. 지금은 빨간 공 되돌리기로 이제 가는데요. 스리쿠시 맞고 네, 되돌아옵니다. 네, 오, 인터벌 짧게 가는데요, 송현일 선수. 네, 송현일 선수도 뭐 인터벌을 뭐 이렇게 길게 가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어서 대신에 이제 뭐. 이제 득점력이 좀 많이 나올 때 좀 네.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자, 1이닝 벌써 3점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손 바꿨어요. 섬세하게 키스가 빠지고요. 아, 저기서 키스가 났네요. 네. 자, 이번엔 키스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1이닝 3득점으로 마무리 짓는 송현일 선수. 자, 여기서 키스가 없었다고 하면 기대해볼 수 있을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자, 김희동 선수가 나왔습니다. 71년생. 자, 국내 랭킹 47위. 네, 저 안쪽으로 역회전으로 풀어냈네요. 네. 김희동 선수도 또 송현일 선수처럼 그렇게 인터벌을 뭐 오랫동안 끌고 가지 않는 그런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양 선수가 오늘 속전속결 경기 양상을 좀 기대해주게 하네요. 네. 자, 큐를 세웁니다. 네, 지금 조금 붙어있다 보니까 분리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정확하게. 자, 다이아몬드를 그리며 이적구까지 갑니다. 뭐 양 선수가 1이닝 출발이 모두 순조롭습니다. 김희동 선수 지난 시즌 7승 2무 2패 118개 이닝을 소화했고요. 에버리지 1.441, 하이런은 9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첫 경기였어요. 이번 시즌 하이런 7점을 기록했던 지난 직전 경기. 아, 빗나가네요. 자, 두 점을 획득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희동 선수 총점 25점, 30이닝의 경기 후구 진행됩니다. 아,
여기서 네, 너무 얇게 예 맞았네요. 조금 두껍게 맞았다고 하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이제 키스 빠지고요. 여기서 짧게 포쿠션으로 날아가네요. 자, 서서히 진행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역시 만납니다. 4득점 채. 섬세하게 또 과감하게 샷을 구사해서 득점을 낚아채 오는 송현일 선수. 송현일 선수가 지난 시즌 4승 2패에 80개 이닝 소화했고요. 1.050의 에버리지. 하이런 5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돌리기로 갔는데요. 여기서 좀 짧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예. 거리감이 다소 느껴졌습니다. 쉽지 않은 자세에서 시도해봤던 이번 샷. 코너 돌아 나오면서 각도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희동 선수의 기회. 네, 바로 뒤돌리기로 직접 보고 있는데요. 길었네요. 예. 오늘 선수들이 이 지금 같은 배열에서 좀 길게 빠지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테이블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평소에 치던 테이블하고 뭐좀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어쩌면 공도 다를 수도 있고 공에 이제 쓰이는 이제 뭐 약이나 이제 그런 성분들이 좀 다르면 예. 조금 다른 타구감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목 좁고 키스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자, 3이닝 송현일 선수가 계속해서 연속 득점 이닝 3점, 1점, 현재 1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끌어서 조금 덜 끌린 것 같은 느낌이 아, 들었는데, 예. 그러네요. 지나갑니다. 자, 5점으로 먼저 도달하는 송현일 선수. 이어서 김휘동 선수. 자, 1이닝에 2득점. 네, 옆돌리기로 살짝 끌어서 네. 득점 됐네요. 군더더기 없이 갑니다. 신장이 좀큰 편이에요, 김휘동 네. 선수가요. 네. 아까랑 좀 비슷한데 뒤돌리기 직접 이제 볼것 같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점을 또한번 연거푸 냅니다. 자, 한점 차. 초반부터 양 선수가 근소한 점수 차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소곳한 자세에서 구상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조금 컨트롤하기가 어렵겠지만 빨간 공 쳐서 뒤돌리기 뭐 형태도 예.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직선상 배열되어 있는 수구와 목 좁구. 자, 여기서 회전으로 들어가고 뻗어서 네, 곧게 나아갑니다. 정확하네요. 득점. 자, 이렇게 되면 양 선수 동점 5점이 기록됩니다. 차분한 가운데 빠른 템포로 이어가는 양 선수의 경기. 역전으로 갈까요? 네, 지금 뭐 정확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좋습니다. 4득점째 해주고 있어요, 3이닝. 김희동 선수가 역전을 성공해내면서 순조로운 기분 좋은 출발. 지금은 이제 역회전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밀어서 들어가면. 장장 단으로 갑니다. 네. 5점째. 김희동 선수가 이번 시즌 조금 전한 경기만 치렀는데 네. 하이런이 7점이었거든요. 지금 5점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7승 2무 2패 상당히 좋은 승률입니다. 하이런은 9점 기록했던 지난 시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짧게 가네요. 예, 간격이 다소 벌어져 있습니다. 3이닝에 5득점.
현재 7점을 기록하는 김희동 선수. 아쉽게 지나갑니다. 아직까지 지금 전 경기도 그렇고 이 쓰리 쿠션에서 포 쿠션으로 날아가는 그 라인에서 조금씩 선수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여기서는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자, 송현희 선수도 다시 따라 붙습니다. 한 점만 남겨놓고 있는 동점. 양 선수가 초반부터 득점을 잘 간수하고 네. 있습니다. 뭐 속도도 빠르고. 예. 자, 송현일 선수는 75년생. 그렇죠. 지금처럼 확실하게 들어가면은. 자, 어렵지 않고 어김없이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보이는 샷이었고요. 네, 이번 공도 좀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뭐 노란공을 앞돌리기로 뭐 이렇게 칠 수도 있겠지만 또 빨간공을 또 비켜치기 대전으로 또 칠 수도 있고요. 예. 네, 지금은 네, 앞돌리기일 것 같아요. 아, 되돌리치기로 갔네요. 그러네요. 여기서 키스가 아, 빠져나갑니다. 네. 자, 의도치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자, 송현일 선수의 되돌리기 아쉽게 빠져나가는 다시 보시죠. 지금 보니까 뭐 배열이 쉬워 보이진 않았지만 저 상태로 네. 들어오면 확률이 엄청 좋은 그런 공인 것 같네요. 네. 세워치기. 네, 성공. 정확합니다. 김희동 선수가 다시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4이닝 벌써 양 선수가 10점 가까이 도달하고 네. 있습니다. 짧게 잡았습니다. 안 탔어요. 아, 의도치 않았어요. 고개를 갸웃합니다. 한 점 추가. 3이닝에 그래도 5득점을 해낸 것이 네. 큰 발판이 됩니다. 자, 이제 5이닝 출발. 네, 옆돌리기로 들어가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갑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두 선수가 다 좋은 에버로 이제 경기 결과는 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네. 두 선수가 다 좋은 에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오늘 중계 방송 경기 가운데에서는 최다 이닝이 19이닝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네. 자, 5이닝 진행 중입니다. 8대 8 동점. 돌아 나오나요? 네. 지나가는군요. 그래서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었던 것 같네요. 예. 네. 송현일 선수는 5이닝까지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휘동 선수는 2이닝을 제외한 1, 3, 4이닝 득점 중 5이닝 이어집니다. 돌아서 나옵니다. 네. 자, 공타 처리되는 이번 이닝. 아, 네. 이쪽에서 보니까 좀 짧을 수 있었겠네요. 네. 바로 나와서 송현일 선수가 각을 재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장장단식의 이제 더블 형태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흰 공이군요. 네. 그럼 넣어치기로. 그렇네요. 자, 넣어치기 갑니다. 좀 두껍게 맞았어요. 예. 자, 수구의 경로가 다소 거리감이 있었고요. 양 선수 순차적으로 공타. 네, 거의 계속 같이 가네요. 예, 그러네요. 순차적으로 김희동 선수가 1득점, 송현희 선수가 1득점. 네. 그리고 김희동 선수의 공타, 송현희 선수의 공타. 8대 8 동점. 김휘동 노란색 수구. 지금
뱅크샷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쓰리 아, 뱅크. 또 크게 맞았네요. 네. 자, 더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김희동 선수는 두개 이닝 연속 득점 없이 갑니다. 자, 이제 출발 7이닝. 여기서 거리감이 너무 멀어졌고요. 지금은 되돌리기로 가는데요. 예. 네, 정확하네요. 자, 되돌리기 득점 구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현우 선수가 되돌리기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그때는 되게 예민한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세밀하게 샷을 구사하면서 성공. 이번에도 살짝 끌어서 되돌리기로 했는데, 아예 키스를 못 뱉네요. 작은 한 점, 귀중한 한 점, 소중한 한 점을 뽑아냈습니다. 9점을 만들고 있는 송현일. 양 선수가 역전을 서로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7이닝. 땀을 닦아보는 송현일 선수. 자, 김희동 선수가 이어갑니다. 지금은 좀 얇게 공략을 해서 앞돌리기로 지금 시도를 하는데요. 그렇네요. 돌리기의 마무리는 어땠을까요? 득점으로 네,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차곡차곡 점수를 쌓기 시작하는 김희동 선수. 자, 두 이닝 동안 무득점의 침묵을 깨고 이번 7이닝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돌리기도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또한번 역전을 달아나는 김희동 선수. 두 선수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이번 경기. 네, 지금 배율은 아마 비껴치기 형태인데요. 아마 투 쿠션까지 좀 회전이 극대화되다가 마지막 쓰리 쿠션에서 회전이 풀리게끔 치는 방식으로 갈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먹고, 네, 튕겨 나가게끔. 예. 석점째. 한 이닝에만 석점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시 옆돌리기 포지션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길게 너무 코너로 향하나요? 그래도 예, 들어가죠. 괜찮죠. 자, 3이닝 때 5득점을 했었는데요. 7이닝 현재 4득점, 또한번 5득점을 노리기 위한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어 갑니다. 지금도 배율이 조금 애매해서 네, 큐를 들어서 되돌리기로 좁은 각에서 해결할 것 같습니다. 회전이 네, 조금 부족했네요. 예. 자, 하지만 7이닝에 4득점을 챙겨오면서 12대 9 역전과 그리고 격차를 석점 벌려놓은 김희동 선수. 자, 의미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자, 8이닝 송현일 선수가 나왔습니다. 두껍게 키스 빠졌고요. 자, 여기서 네, 정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는군요. 양 선수의 집중력과 결정력이 나쁘지 않은데요. 네, 맞아요. 한 점을 추가. 지금은 예. 한 선수가 조금 도망가면 바로 쫓아가고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두 선수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양 선수 모두 두 자릿수 점수. 슬며시 이것도 정확하게 얇게. 들어갔고요.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점 차예요. 김희동 선수가 7이닝에 4득점을 해냈습니다만 그 거리감을 지원해 가고 있는 송현일 선수. 자, 옆돌리기로 네. 또한번 마무리. 리듬 타고 있는데요, 송현일 선수. 네,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일목적구를 바깥쪽으로 빼낸 상태에서 돌려서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제 앞돌리기 짧게 갈것 같은데요. 자, 동점에서 출발.
이것도 천천히 치면 아마 포지션 플레이까지 될수 있는. 조금은 네, 덜 꺾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예. 쿠션에서. 2대 12. 그 상황에서 김희동 선수에게 리드의 기회를 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꺾여 나가는 과정이 좀 아쉽게 됐네요. 총점 25점, 30이닝제. 지금은 원뱅크 더워치기인데요. 당점 조절만 잘 된다면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돌아 나오면서 득점. 워낙 많은 경험 가운데 이런 공들은 풀어봤던 맞습니다. 경험이 있죠. 예, 네. 어렵지 않게. 거꾸로 어린 학생 선수들한테는 어려운 공일 수도 있고, 예. 조금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들한테는 다른 공들보다 더 쉬울 수도 있는 그런 배열인 거죠. 그렇군요. 네. 좀 비켜치기가 쳤는데, 네, 들어갔습니다. 예, 성공합니다. 지금 김희동 선수가 3이닝에 5득점, 7이닝에 4득점, 8이닝도 네. 장타를 기록할지. 성공. 3득점째. 다시 또 옆돌리기인데요. 뭐 지금 보면은 뭐 옆돌리기에서 크게 실수는 잘안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러네요. 자, 본인도 지금 샷을 날리고 네. 아차 싶었던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송현일 선수. 지금 뭔가 대회전이나 이제 다른 배열들이 쉬워 보이지는 키스도 있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빼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횡단으로 갈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횡단. 그래서 정확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송현일 선수의 한점 추가. 13점 만들어 놓습니다. 두 선수가 크게 벌어지진 않네요. 예. 근소한 점수 차로 계속해서 네. 이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송현일 선수. 9이닝. 지금은 대회전으로 이제 제가 옆돌리기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께가 좀 예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꾸로 앞돌리기 형태로 가다가 잘못하면 네, 노란 공에 이제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송현일 선수의 추격. 이쪽으로 봤는데 좀 예. 많이 넘어갔네요. 작은 점수입니다만 그래도 한 점을 추가해냈던 송현일 선수의 9이닝 13득점이 돼 있고요. 잠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스코어를 좀 확인 중이네요. 그 김희동 선수가 아마 8이닝 때 3득점을 한것 같은데 15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전광판상에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송현일 선수가 경기도 김포의 김희동 선수가 팀 아라크네. 14대 13으로 그대로 진행되는군요. 원뱅크 걸어치기로 예. 네. 자, 스코어는 14대 13이 맞습니다. 네. 자, 걸어치기. 다시 보시죠. 들어왔습니다. 김희동 선수가 8이닝에 2득점. 자, 9이닝에 한 개의 득점을 또 올려놓습니다. 자, 수구의 위치가 좀 레일에 가깝습니다. 네, 컨트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단쿠션으로 바로 보냈네요. 네. 아. 힘있게 쳐봤습니다만 정확도가 조금 아쉬웠던. 15점으로 마무리 짓는 9이닝. 김희동 선수가 고개를 절레 저으면서 들어가는 장면이네요.
자, 두 점차 리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송현일 선수. 7이닝에 1득점, 8이닝에 3득점, 9이닝 1득점, 10이닝 한 네. 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가져가고 있는 송현일 선수의 득점. 송현일 선수가 지금 6이닝만을 제외하고 모든 이닝 득점 소화 중입니다. 또한 번의 동점 찬스. 네, 횡단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네, 갑니다. 정확하게 갔네요. 한번더 기다려보면서 득점을 확인합니다. 동점. 빠른 템포. 되돌리기로 바로 갔네요. 키스만 오, 행운이 따라왔습니다. 네. 이두 선수가 다좀 스피드한 경기라서 그런가 게임이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이 벌써 듭니다. 예. 지금 10이닝째인데. 네, 16대 15 이렇게 예. 된 점수라서 지금 에버리지가 뭐 1.5, 1.6 네. 정도 되네요. 옆 돌리기 빗나갑니다. 넘쳤는데 뒤로 다시 돌아오나요? 네, 돌아올 것 아. 같아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성공. 넉점째 뽑아주고 있고 송현일 선수가 이번 경기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닝당 점수 득점 4점째 해주고 있습니다. 동점과 역전. 지금은 이제 얇게 치다 보면 좀 키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살짝 들어서 각을 좀 꺾어줘서 각을 다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갑니다. 좋아요. 살짝. 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5점째 해주고 있어요. 10이닝. 앞돌려치기로 네, 그렇게 끌어당겨서 이번에도 네, 들어갔습니다. 갑니다. 거침없습니다. 득점 행진을 이어가 보는 송현일 선수의 이번 샷. 자, 한 점을 더 가져간다면 20점. 지금은 이제 대회전일 것 같은데요. 네, 회전이 충분히 꺾인다면 돌아 네, 나와서 만답니다. 들어갔습니다. 7득점째. 벌써 5점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네요. 송현일 선수가 하이런이 오늘 7득점 중인데 1, 2라운드는 하이런 8점을 기록한 바가 네. 있네요. 하이런의 귀재가 되고 있습니다. 키스만 피했습니다. 네. 8점. 한 큐에 가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에요. 네. 벌써 4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차분하게 풀어가면 지금 공이 조금 애매한 공이긴 한데 강하게 쳐서 짧게 네. 아쉽게 되네요. 하지만 12이닝에 무려 8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이런 8점. 여기선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만 10이닝에 8득점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편안하게 결승점까지 가까이 왔고요. 김희동 선수가 네, 앞돌리기 추격합니다. 키스는 빠졌고요. 네, 정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몰려옵니다. 자, 김희동 선수도 지금 7, 8, 9, 10이닝 모두 득점 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희동 선수가 지금 못 치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언제든지 경기가 뭐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앞돌리기 얇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섬세함. 대전으로 갈까요? 아, 직접 가네요. 네, 섬세함이 요구되는 순간인데요. 거리감이 아, 네. 느껴집니다. 너무 아깝네요. 한점 추가. 그렇다면 여기서
돌아나오는 과정 아쉬움을 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송현일 선수 10이닝에 무려 7득점. 이제 넉 점만 남겨놓고 있는 이번 경기 11이닝 출발합니다. 네, 다시 뒤돌리기 끌어서 가는데요. 네, 회전 먹고 여기서 갑니다. 네, 정확하네요. 뒷심발의를 잘해주고 있는 송현일 선수입니다. 송현일 선수는 현재까지 이번 D2 리그에서 5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적구까지 지금 안정적으로. 네, 송현일 선수가 테이블 파악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네. 뭐 거침없이 네. 지금 일필 휘지르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데요. 아슬아슬한 장면이 없습니다. 안정감 있게 마무리.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도 네. 가네요. 이제 1점이 남은 상황인데요. 한 점만 추가한다면 이번 경기 일단은 25점을 완성하고요. 김희동 선수에게 후구 기회가 이어집니다. 지금도 옆돌리기인데 조금 공간이 적긴 하지만 충분히 칠수 있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넉넉하게 두께를 맞추고요. 네, 조금 아깝네요. 다음 기회를 네. 노려야겠습니다. 11이닝에 3득점, 24점. 김희동 선수가 8점 차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돌아 나가는 장면, 득점 없이 마무리. 팀 아라큰의 김희동. 현재 4개 이닝 연속 득점 중인데요. 90이닝은 1점씩. 네, 지금 더블 형태로 여기서 육회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요. 자, 갑니다. 네, 정확합니다. 지금 뭐 김인동 선수 컨디션으로는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있을 것 같아요. 김희동 선수가 직전 경기 부산 BMC의 김건현, 김건윤 선수와 예. 네. 25대 25점 차로 승리라고 올라왔습니다. 노치기인데요. 하. 원백 넣어치기 아쉽게 표정으로 그 마음을 표해주고 있는데요. 기다려봤어요. 끝까지 기대감을 갖고 이제 12이닝. 네, 지금 송현일 선수도 공의 배열이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쩌면은 투뱅크로 가네요. 1적구. 너무 얇았어요. 방향을 틀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한 점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예. 12이닝의 득점 행진이 끊어졌고요. 송현일 선수는 6이닝과 지금 12이닝만을 제외하고 모든 이닝 득점을 했습니다. 자, 김희동 선수. 조금 더 의지를 다잡고 나온 듯한 느낌인데요. 3개 이닝 연속 1득점씩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뒤돌리기 길게 이제 들어가면서요. 여기서 키스 빠지고 네. 갔죠? 예. 뒤돌리기 형태로 득점 구사해냈습니다. 이번에도 빗개치기 형태로 충분히 내려가서 예, 가져갑니다. 넉넉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쿠션에서 튀어나가면서 또 네. 안 맞을 뻔했네요. 조마조마했던 그림. 네. 살짝 움직였던 이적구. 3득점째 도전. 시전. 시도합니다. 여기서 여, 조금은 밀려 출발한 것 같았는데, 예. 그렇군요. 19점이에요. 이 공이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19점이 20점이 됐다고 하면 알수 없는 양상이 되었을 텐데.
13이닝. 빠르게 나와서 송현일 선수가 준비합니다. 되돌리기로. 정확합니다. 원뱅크. 자, 일단은 25점을 만들어내는 송현일 선수. 그렇다면 김희동 선수가 이제 초구 배치로 후구를 이어가야 할 텐데요. 오, 김희동 선수가 6이닝째 현재 득점 계속 해주고 있는데, 자, 과연 여기서 6점을 뽑아낼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김희동 선수가 지난 시즌 하이런 9점, 오늘 직전 경기가 이번 시즌 첫 경기인데 하이런 7점. 자, 초구 배치로 이어가는 후구 성공. 여기서 이제 다음 공이 이제 어떻게 떠 있나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김없이 가져갑니다. 네, 빗겨치기 형태로 포쿠션으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요. 직접 이제 뒤돌리기로 가나요? 네, 맞습니다. 예. 성공.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5점 남았는데 이 공의 운이 좀 따라주면 또 금방 다 끝낼 것 같아요. 예. 자, 과연 어떻게 이어가 줄지. 여기서 지금 빨간 공의 위치가 화면으로 안 보이지만 지금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오. 차곡차곡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상한 대로 그림을 그려내 완성한 김희동. 그렇죠. 이제 2점밖에 안 남았네요. 네. 지금 25점과 25점 풀세트를 기대하는 선수들은 오늘 경기 가운데 중계방송 가운데 이 경기가 유일한데요. 네, 지금도 배율이 좋아서요. 빨간 공이 코너만 돈다고 하면 좀 길은가요? 아, 갑니다. 자, 네, 이제 1점 남았는데요. 네.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희동 선수. 빨간 공이 좋은 위치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네. 자, 5득점 먼저 가져왔고, 이어서 한 점으로. 네. 네, 어김없습니다. 비기게 됐네요. 예. 자, 이렇게 25대 25 완성하면서 양 선수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두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무승부를 거두게 된 거고요. 송현일 선수는 개인 기록으로는 이렇게 되면 현재 5승 1무 2패 1패가 됐고요. 김희동 선수는 1승 1무. 뒷심발이 김희동 선수가 참그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송현일 선수는 이번 경기 하이런 8점을 기록했던 10이닝이었고요. 두 선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지막 일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구 빅박스 당구클럽입니다.